아이씨구.
지는 못하리라. 거기도 축제 오늘 폐막식인데요. 네. 많은 분들 또 개막식 때도 정말 뜨거운 열기와 이 취임새로 화답하셨다는데 아무도 취임새 안 하시네요. 그러니까요. 자, 우리 국악의 고장 영동인데 취임새 한번 해볼까요? 얼씨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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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! 좋다! 잘한다! 잘한다! 그렇죠. 우리 영동 국민들이시면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. 오늘 너무 좋으시죠? 네, 저희 첫 번째로 들려드렸던 곡은 창부타령과 팝송의 만남으로 작년에 JTBC 풍미대장에서 1라운드 때 선보였던 그런 곡입니다. 자, 오늘은 앵콜 없습니다. 두 번째, 세 번째 하고 내려가니까요. 박수 아끼지 마시고 남은 곡들도 여러분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로는 네, 다음 곡은요. 심청가 중에서 신봉사가 방아를 찢는 대목. 아주 이 대목도 재미있고 흥겨운 곡이니까요. 여러분들도 같이 연합해주시고 같이 즐겨줬으면 더 좋겠습니다. 어휴와 방아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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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그리고 야, 이거죠. 그러니까요. 아니 제가 춤추는 분들 몇 분 봤어요. 네. 이게 같이 방아를 찧어 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. 이게 원래는 이 모션이 없었었는데 네. 우리 백현호 씨가 이제 먼저 하면서 이제 고정적으로 이 춤이 탄생이 됐습니다. 아 너무너무 같이 즐겨주셔가지고 같이 기쁜 마음으로 노래를 했는데요. 여러분들 즐거우시죠? 네 좋습니다. 네 제 53회 영동 국악축제 우리나라 대표 축제인데요. 정말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영동 국악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 저희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들어갈 텐데요. 네 마지막 곡은요. 오늘 오신 분들 부자 되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시라고 흥보가 중에서 박타는 대목 얼씨구. 7일왕 7근 준비했거든요. 박수 많이 쳐주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많이 즐겨주셔야 돼요. 아시겠죠? 그러면 7일왕 7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얼씨구. 구원의 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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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원의 몸